자, 그럼 따키산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키핑장입니다. 제 키핑장에서 아이시 핑키 군생을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요 녀석은 제가 요번에 프리트 대학에 갔을 때 품어가지고 왔는데요. 요 아이시 핑키는 색감이, 아이고야, 화분이 젖어 있고, 다육이가 화분에 이렇게, 오, 마른 잎이 굉장히 많네요. 땀이네요. 뭐야? 왜 이렇게, 어머, 왜 이렇게 잘 자란 거야? 세상에. 얘는 좀 이렇게 터프하게 해서 이거 뜯어내야 되겠네. 세상에, 어쩜 이렇게 잘 자랐을까? 흙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진짜로 막 딱 코코피트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요거는 그냥 보통 상토에다가, 우리가 상토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배합이 된 흙인데, 그런 흙에다가 한 것 같기도, 부엽토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야, 이거를, 요거를 키워낼 때 얼마나 예뻤을까. 우리 농사 지으면요, 과일 하나 열리면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예쁘잖아요. 저희 엄마 표현은 이걸 딸 때 얼마나 옹골졌을까, 그런 표현들을 가끔 하시거든요. 얘도 그랬을 것 같아요. 키우시는 분들. 여기가 원래 맨 처음에 그 모종포트에 있을 때 딱 그 모양일 것 같은, 애기들을 작은 포트에서 큰 포트로 이렇게 계속 옮겨가면서 얘네들을 이렇게 키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애시당초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심는 게 아니라. 얘는 잎이 그래도 좀 잘 떨어지는 편이에요. 아니구나, 잘 안 떨어지네. 어, 구집이 세네, 얘도. 바로 안 떨어지죠? 요런 것 이제 포셉으로 이렇게 잡아갖고 제가 뜯어냅니다. 포셉 가끔 가다가 어디서 구매하는지 문의하시는데요. 포셉은 여러분, 그냥 포셉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검색이 돼요. 겸자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낚시 코너, 의료용, 그 다음에 이 강아지 애견, 거기에도 있더라고요. 이 포셉이. 그래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행복한 꽃그릇에서도 겸자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정보들은 처음에 시작하시는 우리 다육맘님들은 이 용어를 몰라서도 검색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난석을 너무 사고 싶어서, 근데 난석이라는 걸 몰랐어요. 이름을 몰라가지고 제가 어떻게 검색을 했냐면, 가벼운 돌, 물에 뜨는 돌, 그렇게 검색을 해갖고 그 난석이라는 걸, 휴가토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난석일 거라고는 저는 이제 아예 몰랐고, 베란다 화단 있잖아요. 아파트 화단에서 제가 그 돌을 주워갖고 썼는데 너무 가벼워서 배수층으로 쓰고 싶어갖고 검색을 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것도 사고 싶었는데 이름을 몰라서 요걸 뭔가 하고 계속 검색을 했었는데, 해외 채널에서 그분이 포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아, 그렇게 해갖고 제가 검색을 해서, 저는 이게 그렇게 해서 제가 검색해갖고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겸자가 걸쇠가 있고 또 힘이 힘이 빡 주어지니까 이 핀셋 갖고 떼기 힘든 하엽을 뗄 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누나, 도태랑, 그 다음에 창, 이렇게 잎 떼기 좋은데, 여러분들 요즘에 그렇게 막 잎 떼다가 애기 딸려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려요. 저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물론 이제 한번 해봐갖고 좀 조심은 하고, 엉덩이 바로 밑에 있는 그런 마른 잎 뜰 때는 조금 조심은 하지만, 얘가 뿌리가 진짜 좋네. 아,
좋다. 여기도, 여기도. 그래서 어느 화분에 심을 것인지 화분의 사이즈에 따라서 뿌리를 정리하는 정도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작은 화분에는 바짝 잘라갖고 새 뿌리가 내릴 동안 이렇게 좀 봐주시고, 화분이 크다면 요 뿌리 그대로 가도 괜찮겠죠? 볼까요? 얘를 심어줄 화분은 짠! 이상하죠? 안 어울릴 것 같죠? 근데 나름 예뻐요. 자, 이렇게 이게 화분이, 어떡해. 이 화분이요, 여러분. 옷이에요. 처음에, 뭐야, 여기 사람 얼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어디를 얼굴로 할 것인가. 자, 사실은 살짝 이렇게 딱 기대주면 딱 좋은데. 자, 요렇게. 요렇게 하면 딱 되겠죠? 예쁘죠? 이 정도면 뿌리가 어느 정도 가도 되는데, 요즘 계절, 성장하는 계절이어서, 저도 뿌리를 살짝 다듬겠습니다. 거의 뭐 이발하듯이 이 뿌리 하나 지금 자르면서 아유 아깝다 이러면서 자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헐리우드 액션 하는 것처럼 가위질은 열심히 하는데 실제 잘려나가 뿌리는 별로 없다는. 여기에다가도 가벼운 펄라이트를 배수층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먼지가 하도 나가지고 숟가락으로 살살살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리고 바닥에다가 아주 약간의 마사를 깔아서 펄라이트가 혹시라도 위로 하극상처럼 올라오지 않도록 눌러주겠습니다. 흙을 푹. 아 참, 요 화분은 행복한 꽃그릇에 이름이 멋쟁이였던가. 자, 요렇게 요렇게 다 예쁘죠? 이렇게도 예쁘고요. 이렇게 예쁘네. 그래도 큰 애기가 얼굴이 다 이렇게 오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이렇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거 딱 보고 이거 여기다 얼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얼굴? 너무 이상할 것 같았는데 괜찮네요. 생각보다. 진짜 화분은 옷하고 똑같아요. 신발하고. 진짜 막상 딱 대봐야지만 얘가 어떻다라고 할 수 있지, 그 전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의외로 어울릴 것 같은데 안 어울리고,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울리고, 그것도 이 화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흙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화분이었습니다. 괜찮아 언니? 은근히 예뻐. 은근히 예뻐? 뭔지 섬찟한 듯 하면서. 그치! 맞아! 옷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왠지 얼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난 그래서 저기 머리만 저기 머리 없는 저거 네. 안 심잖아 그냥. 왜? 난 머리 위에 이렇게 심었다는 게. 우리 매니 언니가 솜짓하면서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가셨습니다. 그 친구 사이 화분 있잖아요. 그 우리 매니 언니도 있어요. 제가 그 아가씨들 머리에다가 분갈이 했잖아요. 그거 뭐 그냥 장식용으로 쓰고 계세요. 거기다 분갈이 못하겠다고. 소녀 감성. 와우, 생각보다 괜찮은 분갈이. 아이씨, 핑키 분갈이 했고요. 여기다 짝꿍을 하나 더 할 거예요. 딱 요거, 요 화분에다가 하나 더 할 겁니다. 아이씨 핑키 들어가라. 이름은 알아야 하니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분갈이 했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 할 거냐면요. 요거는 요거 진짜로 여러분 저거 진짜 정말 좋았던 거. 요거 마가렛 금무지인데 요거 꽃날에다 여기서 진짜 착하게 판매했었어요. 요거 군생을 요거 6,000원이었던가 그래갖고 저 진짜 너무 신났었거든요.
제가 마가리금을 키우는데 마가리금 제가 키우는 마가리금이 너무 예뻐갖고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게 이 마가리금이에요. 마가리타고.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소개하는 그 마가리금은 솔직히 이렇게 썩 그렇게 막 엄청 다져진 마가리금을 소개하는 건 아니어서 고해가 얼마나 그 예쁜지는 안 키워보신 분은 그 모를 수 있어요. 어디서 안 봤다면 혹은 뭐 이웃의 테이블에서라도 봤다면 이제 그걸 아실 텐데 예쁘거든요. 집에서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는 마가리금도 되게 예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마가리금에 대한 그래서 이미지가 좋아요. 제가 키우는 게 예뻤어가지고. 그러니까 참 처음에 어떤 다육이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육이에 대한 이미지도 참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것도 제가 짝꿍으로 저 점퍼, 이건 점퍼 같죠? 요 점퍼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얘는 이제 막 목질화가 일어나는 애기 마가렛 금무지. 금무지라는 뜻은요, 부모가 금인데 이 꼬지 혹은 자구가 금이 없이 나오는 애기들을 금무지라고 합니다. 요 화분의 요 애는 솔직히 아주 조금 화분이 큰 감이 있어요. 네, 여기에다가 심어서 덩치를 좀 키워갖고 제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괜찮네요. 요렇게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자, 여기다 두고요. 여기도 깔망을 깔고 깔망을 깔고 플라이트 가벼운 배수를 하고 이 위에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무거운 마사로 플라이트가 올라오지 않도록 좀 한 다음에 배양토를 기본 배양토를 좀 많이 넣어도 되는 게 제가 뿌리를 바짝 잘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요. 수영을 얼굴에 2대 3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제가 할게요. 여기가 이 정도로 어떡해. 우리 매니아 언니 완전 캐릭터가 어찌나 위트 있으신지. 키핑장에 이 시간까지 있는데 아무도 언니를 찾아주는 전화가 없었다면서 말씀하시고 지나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흙을 채워넣고요. 요 마가렛은 목대가 살짝 나와요. 얘네들은 이젠 숟가락으로 야무지게 떠먹을 시간입니다. 잎이 묻히고 있는데 괜찮다를 속으로 외치면서 괜찮다 괜찮다 얘는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게 폭 파묻혔습니다. 자, 이제 가는 마사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입장 사이에 들어간 돌을 못 보고 또 꺼내면서 저도 다 했거든요. 저 다 했거든요. 저희 엄마도 분갈이를 거의 다 마쳤다고 하시네요. 저도 이제
요것만 하고 오늘은 퇴근해야 되겠습니다. 자, 분갈이 마쳤습니다. 어떡해. 머리 있어야 되는데 다 여기가 있어. 자, 얘는 마가렛 금무지입니다. 여기다가 넥타이처럼. 자, 마가렛 금무지. 이렇게. 이거 좀 이상한가? 자, 이렇게. 분갈이 마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했던 이게 멋쟁이 시리즈 화분인데요. 이렇게 생긴 화분. 고양이도 제가 자꾸 보여드렸는데 그 고양이 화분도 요 화분의 한 시리즈예요.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나니까 의외로 또 괜찮네요. 다른 그 시리즈 화분도 있는데 그 녀석들도 은근히 화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흙이 많이 들어가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얘 얼굴에 비해서 흙이 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분갈이 마쳤고요. 제가 여기서 자라는 모습도 간간히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얘는 화분이 너무 커서 나중에 색을 뺄 것 같아요. 요 녀석도 색감 변하는 모습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아이씨 핑키, 얘는 마가렛 금무지입니다. 저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